이처럼 합조단의 조사 과정과 결과는 의문투성입니다. 그러면 합조단의 조사에 대해 의문을 제기해온 다른 주장들은 어떤 근거를 갖고 있을까요? 뉴스타파는 그 주장들을 검토하고 전문가들이 어떤 평가를 하는지 들어봤습니다. 신동윤 PD가 보도합니다. 천안함 사건의 가장 중요한 증거는 인양된 천안함 그 자체입니다. 여기가 가스터빈실이랑 위에 연돌이 가까이 가서 보면 천안함은 함수와 함미가 쪼개져 있고 가운데 부분은 따로 떨어져 나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로 떨어진 부분은 가스터빈실과 연돌, 마스트 등입니다. 5년 전 서해바다에서 작전 중이던 천안함에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 사고 후 약 2개월 뒤 천안함 민군합동조사단은 어뢰가 수중에서 폭발하면서 함체가 절단돼 침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가스터빈실 좌현 하단부에서 감응 어뢰의 강력한 수중 폭발에 의해 선체가 절단되어 침몰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어뢰가 수중에서 폭발하면 충격파와 버블 효과가 발생하게 되는데 바로 이 폭발로 인한 충격 때문에 천안함이 절단됐다는 겁니다. 그러나 합조단에 민간위원으로 참여했던 신상철 씨는 이 같은 조사 결과가 거짓이라고 주장합니다. 버블 효과로 절단된 것이라면 함체의 페인트가 벗겨지지 않았어야 하는데 천안함의 가스터빈실 인양 당시의 사진을 보면 벗겨졌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신 씨는 당시 어떤 잠수함이 긴급하게 수면 위로 떠오르는 과정에서 천안함과 충돌했고 이 때문에 함체가 절단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앞쪽을 들어올리면서 속력을 얻게 되면 이렇게 돌고래가 튀어오르듯이 튀어오릅니다. 이게 비상기동입니다. 그럼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기동인데 여기에 부딪히면 선박들은 살아남기 힘들겠죠. 바로 천안함 옆구리가 여기에 그대로 반파가 된 것으로 저는 추정합니다. 그러나 천안함이 침몰한 해역의 수심은 47m로 얕기 때문에 이 해역에서는 잠수함이 활동하지 않는다는 것이 국방부의 주장입니다. 뭐 수심이 뭐 수백 미터 돼가지고 밑에서 잠수함이 갑자기 부상하면서 확 박아서 그렇게 됐다면 모르겠지만 거기는 물 깊이가 얼마 안 돼가지고 잠수함이 물속에 들어갈 수 있는 깊이가 아닙니다. 그래서. 관련 분야 전문가들은 과연 어떻게 판단하고 있을까요? 뉴스타파는 5명의 전문가와 접촉할 수 있었는데 그중 2명은 답변을 피했고 3명은 함체의 파손 형태를 봤을 때 잠수함과의 충돌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말했습니다. 뉴스타파는 그중 한국해양대학교의 이상갑 교수에게 이유를 들어봤습니다. 이 교수는 20년간 선박 충돌과 좌초, 폭발 등의 해난사고가 났을 때 시뮬레이션을 통해 어떻게 선체가 파손되는지 연구해온 유체 구조 연성 해석 전문가입니다. 이상갑 교수 연구진은 2,700톤짜리 선박의 중간 부분을 4배가 큰 1,500톤짜리 선박이 약 26km의 속력, 80도의 예각으로 충돌했다는 조건으로 시뮬레이션을 했습니다. 자, 이거는 아무래도 충돌선이 크기 때문에 상당히 밀려나고 있다, 그죠? 그리고 이게 딱 중앙에, 웨이트 중앙에 무게 중심에 때린 게 아니고 약간 앞이 있기 때문에 이게 밀려서 나가면서 이렇게 회전하고 기울어지고 있습니다. 그죠? 구멍만 뚫리는 정도네요, 이거는. 그렇죠. 이 정도는. 왜냐하면 앞에 보여줬듯이 물에서 이 가만히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물에 밀려서 나가니까. 그러나 신상철 씨는 충돌 시 나타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무수히 많아서 시뮬레이션만으로는 충돌이 아니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 말은 교통사고가 나면 차가 이렇게 찢어져야 된다고 말하는 건 똑같아요. 무슨 말이냐. 그 수많은 교통사고가 다 형태가 다릅니다. 찢어지는 형태도 다르고 손상 형태도 다 다릅니다. 선박의 충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수심 40m의 얕은 바다에서 잠수함이 솟구치는 힘으로 함체를 세 조각 내는 충격을 줄 순 없다는 것이 이 교수의 입장입니다. 천안함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물 위에 지금 떠 있는 수상함이에요. 수상함일 경우에는 부딪히면 물에서 저항을 받기는 하지만 밀려서 나가거든요. 그러면 아무리 이쪽에 지금 현재 충돌하는 물체가
큰 속력을 가진 거대한 어떤 미사일이라고 하지 않으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바단 형태가 이렇게 한 방향으로 쫙 일관되게 나갈 수는 없어요. 천안함 사건 희생자들에게 나타난 상처가 일반 폭발 사고 때 나타나는 유형과는 다르기 때문에 수중 폭발이 있었다고 보기 힘들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폭발이 있었다면 고막이 터지거나 눈이 튀어나오는 등의 부상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천안함 사건의 보고서는 부상자와 사망자들의 상처가 대부분 골절이거나 피부가 찢겨진 열창 등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취재진이 만난 법의학 전문가는 천안함이 버블제트 현상으로 침몰했다면 골절이나 피부가 찢어지는 부상이 생긴다고 말합니다. 폭발에 의해서 생긴 물이나 가스의 압력이 그 선체를 가격해서 강한 압력으로 부러뜨린다. 쉽게 얘기해서 부러뜨리는 현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철판, 배에 가해지는 힘은 아무튼 압력이 될 수 있지만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전부 기계적인 힘만 작용이 되지 열이나 압력은 별로 전달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이분들의 그 다친 양상이나 또는 사망 원인이 될 만한 손상들이 전부 어떤 내부 구조 물체에 부딪힌 그런 거에 의한 손상 같다는 판단입니다. 부상 형태로만 보면 버블제트로 발생한 것인지 좌초나 충돌로 인한 것인지 구분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다친 현상이나 사망 원인으로 봐서는 좌초나 다른 물체와 부딪힌 거나 버블젯이나 구별할 수가 없죠. 아, 네. 그렇군요. 천안함 사건의 또 다른 증거는 바로 공중음파와 지진파입니다. 천안함 침몰 당시 이곳에서 공중음파와 지진파가 관측됐습니다. 지금까지 지진파를 근거로 한 연구 논문들이 여러 건 나왔는데 특히 한국지진연구소장 김소구 박사는 지진파와 관련해 네 편의 연구 논문들을 발표했습니다. 김 박사는 잠수함과 함체가 충돌할 때도 지진파가 관측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합니다. 뭐 잠수함하고 충돌을 하면 어떻습니까? 잠수함하고 충돌해도 물론 이제 지진파 같은 건 생길 수가 있어요. 이거는 말이야. 그러나 김 박사는 충돌이나 좌초로 인한 지진파는 멀리 떨어진 관측소까지는 뻗어나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게 만약에 그 좌초나 충돌에 일어났다면 김포 같은 그런 관측소나 뭐 강화도 말아요 관측소에 뭐 사실 그렇게 그런 상태에서 지금 잡히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이게 실제로 천안함 사고가 난 그 시점 백령도보다 훨씬 더 먼 곳에서도 공중음파와 지진파가 관측됐습니다. 강화도 쪽 기상청 관측소에서도 관측이 됐고요. 강화도에서도 네. 예. 공중음파는 백령도 쪽에만 감지가 된 건가요? 더 멀리 관측이 됐습니다. 아 그래요? 이슈가 이제 백령도만 다 꽂혀 있을 뿐이지 사실. 예, 예. 물론 백령도에서 가장 이제 거리가 가까운 편이니까 굉장히 선명하다고 할까요? 깨끗한 신호가 관측이 됐고 사실 그 강원도 고성까지도 관측이 됐고요. 음파가요? 뉴스타파는 5명의 지진파 전문가들에게 견해를 물어봤습니다. 그 결과 4명은 수중 폭발이 있었던 것 같다는 견해를 보였고 1명은 지진파만으로는 수중 폭발 여부를 알기 어렵고 다른 증거와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습니다. 뉴스타파 신동윤입니다.